여기? 아... 여기? 일단 모르고. 오, 오, 뭐야? 뭐야? 집 다시 가까 집으로. 무섭죠? 어차피 거쳐야 된다면 빨리 갈게. 한번 겪어야 되는데. 빨리 하고 가자. 네가 놀. 아니, 누가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이곳이 진리를 따르며 세상과 더불어. 도대체 저기서. 무서워. 소리씩 되게 시키지. 누구야? 누구 집이고? 누구? 어머! 잘생겼어. 어? 누구세요? 전은 조 선배님, 김지선, 아 경신이구나. 아, 안녕하세요. 애기 낳는 거 키스하고 무슨 상관이야? 키스를 해야지 막 꽃발차기.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그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키가 막혀갖고 오더니 나 인연이 순진한 줄 알았더니 순진한 사람 잡은 점이 여기 하나네요. 아, 근데 아 배불러. 아, 식사 많이 하셨어요. 아니, 용 먹어서. 저기. 방송 다른 거 할 때는 막 여기 웨이브도 좀 주고 하는데 여기 집에 오는데 웨이브 주고 올 일은 아니 어려 보여 어려 보여 우리랑 만나는데 누나 뭐 이렇게 어려 보이게 하고 올 필요 뭐 있어요? 아 나 근데 아니 근데 이쁘게 하고 와도 X야 근데 이쁘게 하고 와도 X야 그만 아유 그라치고 있네 그라치고 있어 와 우리 집에 이렇게 남자가 오는 건 니들이 처음이야. 아, 잘해요? 야, 우리 집이 환하다,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도 저 젊은 남자들이 오니까 좋다. 젊은 남자들이 오니까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 빚어놨냐. 잘 빚어놨어. 근데 지금 다 총각들만 왔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총각이지. 어? 아, 총각은 아니에요. 아니, 갔다 왔고. 아니, 네. 갔다 와서 총각이죠. 총각이죠. 네. 네. 잠깐 갔다 왔는데 뭐 되게 예. 오래됐으면냐 다시 예. 총각 됐어. 예. 뭐 애를 낳니 못 낳니 그런 거. 500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은 너무 그대로신데요. 네. 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예전보다. 그렇지. 네, 옛날에 비슷하게. 왜냐면 제가 방송할 때 좀 자주 그래도 몇 번 뵀는데. 야, 예. 이 젊은 것들이 눈들은 있나 봐. 왜요? 난 한 번도 안 먹이 어째 아니요. 난 한 번도 안 먹이 어째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들어보는 거 맞으세요. 여기 계시잖아. 여기만 봐. 아니요. 아니, 선생님도 그대로세요, 그대로. 그러면 안 돼. 전 선생님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선생님만 쳐다봤어요. 엄마 삐치시면 안 돼. 정말 전현주 선생님이 집중은 세월에 관심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연예계에 있어서 네. 애교도 많으시고 뭔가 사근사근하실 것 같은 거는 우리 용녀 선생님인데 네네. 애교 제일 많으시고 아, 그래요? 정말 애교 덩어리. 근데 우리가 왜 몰랐지?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나. 아. 그 옛날 젊으셨을 때는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셨대. 네. 두 분이서 이렇게 해외 공연을 다니시면 그때는 이제 전화를 네. 지금 휴대폰이 없을 없죠, 때 없죠. 그때 이제 교민들 집에 가서 이제 네네. 주무시고 이럴 때인데 아. 그 전화를 꼭 쓰셔가지고 남편분한테 전화를 하셨대. 전화 선생님이 아. 그거 재현을 지선이가 할 거야. 아 재현은 또 여기 문자 하시는 자 재현 다 역할이 다 나눠져 있네. 걸지 마. 남의 집에서 왜 전화를 걸라고 해. 그래 또 자 그때 상황이야. 그때 상황 다시. 시트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돈 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해야지. 어, 아빠? 어,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아빠. 아빠, 너무 많이 먹었어. 잠깐만. 야, 이분, 이분 분이세요? 약간 진짜로요? 보고 싶어. 영국 안
갈까 봐. 아, 여보 여보 뽀뽀해 봐. 진짜? 진짜 그랬어. 진짜. 너무 애교가 많으시고. 아, 근데 그 집 주인이 예. 아유 선생님도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를 또 국제 전화 굉장히 돈을 많이 비싸죠. 엄청 비쌀 때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실례야. 일초에 몇 병 할 때야. 일초하고 이 언니는 해야겠대.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라 그러면서 나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보 잘 있죠? 애들도 무사하죠? 됐어요 끊어요. 됐어요 끊어요. 진짜 그랬어. 오랜만에 외국에 나갔는데 이 사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서 여보 여보 그랬더니 얘는 언니 빨리 끊어 이거 국제잖아요. 빨리 끊어 끊어. 웬일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랑 완전 다르네. 그래 스타일이 완전 다르시네. 아니 50년 직이라고 50년 친구네 두 분이. 50년의 역사를 두 분이 50년을 얼마나 많겠어. 우정을. 그럼요. 근데 그걸 들었거든. 선생님 너무 고우시니까 항상 부잣집에 마님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라 이러면. 선생님은 되게 가난한데. 그건 남을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건 남을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내가 역할 들어오는데. 그렇지. 배역을 줬는데 내가 무슨 배역을 주세요 한 적도 없어 나. 아니 원주도. 아니 근데 그 시절에는 좋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언니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 나. 그 정도로 바빠서. 나는 이거 녹화 끝나잖아. 네네. 그거 끝나면 또 가야 돼. 가야 돼. 그거 끝나면 다 이거 돌아치는 바람에 이언니는 수다가 많지. 왜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식모 뭐 식모. 그게 역할이 한참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다가. 그렇지. 수다 그냥. 앉아가지고 수다. 우리 선생님 좀 외울 것도 대사도 많고. 그때 당시 엄마의 주로 대사가 뭐였어요? 마님. 여기 산디려 갈까요? 마님. 여기 산디려 갈까요? 에어컨 나가라 그러면 에어컨. 에어컨 나가면은 나가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퇴임 아웃. 그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 와. 이놈은 게 뭔지 이게 바쁘니까 길에 가다가도 네, 네. 벌써 얘한테 어머 서병렬 씨! 그러고 아유 저 동네 아줌마 지나가는 서러움이 많으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똑같아.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말년이 좋아야 돼. 아 맞아요. 말년이 좋아야 돼. 맞습니다. 이제 정신들 차려가지고 예. 뭐 해야 돼? 가정도 갖고 애도 갖고 이렇게 말년을 풍요롭게 편안하게 보낼 생각들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 내가 왜? 내가 왜 나 종국이에요? 왜 이쪽으로 가? 얘는 제가 보기엔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짠 돈이잖아요. 내 돈을 남이 쓰는 걸 뭐 인정한테. 아이, 이거는 약간 좀 전혀. 아이, 무슨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17년 동안 갚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십몇 년을 더 갚아도 되고 십몇 년을 누군가를 위해서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그러시기에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 와 진짜. 저는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왜요?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있을 때는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틉니다. 혼자 있을 때.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틉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면 틀어. 에어컨을 안 틀어. 가끔 돼요?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다 그냥 선풍기 틀고. 냉장고 열어놓고. 멋있어. 형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까 전에 휴지 저 두 장 두 칸 썼다가 맛이 보냈거든요. 두 칸 썼다가 맛이 보냈거든요. 아니 휴지를 한 장으로. 아니 휴지를 한 장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두 장을 씁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잖아. 그건 맞잖아. 여기 맞잖아. 돈을 아낀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휴지가 한 장으로 닦을 수 있는데. 휴지 두 장 말고 와서 싹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휴지 두 칸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를 해요. 물티슈 꺼내서 쓰고 마르면 물 묻혀서 쓰는 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곰팡이 생겨. 그 물티슈를 어디에 썼냐죠. 그러니까 이거를
닦았을 만한데 썼으면 괜찮아. 이렇게 상식아. 죄송해요 지금. 진짜 그거 그거. 잘 살았는데 왜 그래? 엄마. 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티슈를 언제 하냐면 이제 기름 설거지 같은 거할때 기름 묻은 저 그릇. 기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기름 묻은 저 그릇. 엄마는 너무 좋아하죠. 엄마는 왜냐면 엄마를 딱 우리랑 같이 방송하셨을 때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치! 재채기를 하셨어. 그랬더니 얘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시는 거야. 야, 이렇게. 그래서 참아, 재채기를 참아. 이걸 재채기를 참으시면서 이 두 겹을 띄어서 한 겹만 쓰셔. 와. 그리고 한 겹을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으신 분이 어머니야. 저희 아버님이 그걸 반으로 꼭 자르십니다. 아, 이 레전드 아버지, 장면. 아버지. 아. 와. 와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아끼는 건 좋아요. 자기의 삶이니까. 그럼 남이 종국인의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나도 이제 감시를 해요. 휴지를 몇 장 쓰고 냉장고 문을 얼마나 열어놓는지 감시를 하고 얘기해야죠. 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건 됩니까? 빨리 열었으면 빨리 닫아야죠. 나는 지금 오늘 너무 이뻐. 아 이뻐. 저한테 너무 이뻐.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살아야죠. 아유 이 기운 받아서 이제 더 늦게 간다. 최고다. 아유, 너 원준쌤한테 찍혔다.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아.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아. 나는 잘 먹어야 돼. 먹어야죠.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급으로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애들한테 왜? 애들한테 나중에 신세 안 질래.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응? 건강하게. 왜냐면 맞아요. 제대로 먹어야만 건강하고. 네, 그리고 난 내가 다 해 먹어. 좋은 거 다 먹어. 야, 직접 해서 드셔. 제대로 안 먹어도 건강해. 아니 근데 엄마가 밥을 사시면 무조건 호텔 뷔페. 그냥 일반 뷔페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고급스럽게 진짜 좋은 것만. 그리고 아니 쟤는 체질에 미역국이 안 맞는데 쟤한테 미역국 먹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쟤는 양고기가 맞으면 양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소고기 맞으면 소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돼지고기 맞으면 돼지고기 다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뷔페가 최고. 야, 이것도 좋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가서 좋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선생님이 항상 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먼저 막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마! 난 돈 벌어준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베푸는 게 좋아. 내가 뭐 이런 것 따르면 무슨 재미야. 그런 거를 방해하지 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크루에 들어가려면 성대모사를 다 해야 되나? 선생님은 용년 선생님한테 뭐 과하게 한번 밥 사신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나도 전원주도 짠순이지만 베풀 때는 베풀어 그래서 드라마 한번 그 출연자 전체 출연자하고 내가 한번 낸 적이 있어. 회식을! 합점이요? 회식을! 근데 카운터를 열 번도 더 갔어.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전효준 선생님이 밥을 사셨어. 그랬더니 내가 시켰어! 언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언니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언니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밥해 줄게. 집밥으로. 어 너무 좋죠. 용돈만 집밥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육개장. 어머나 육개장을 끓이셨나 보다. 아 육개장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가 봐.
어우 맛있겠다. 와. 야. 야 진짜 맛있네. 맛있어 보여요 딱 봐도. 아우 나. 이거 있잖니 한우를 했어. 아유 우리 엄마. 이거 너무, 완전 한우. 아유 그럼 서른 명이 가 그럼 수입고기를 하면 되겠어. 그 비싸더라. 그 얘기는 안 했어. 나도 그 얘기 좀 한마디 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 선생님 근본적으로 되게 재밌으시네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하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시거나 하면 어렵잖아.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그런데 선생님은 어렵지가 않아. 아, 엄마가 말을 다 해. 선생님이 말을 다 해. 아. 당신 얘기가 다 끝나지. 그러면 갑자기 미국에 전화를 하셔. 미국이요? 손자, 갑자기? 손자. 이든! 하이, 헬로! 그래, 엄마. 영상통화. 아, 이든이야. 근데 영어도 너무 잘하세요. 아, 근데 영어도. 자, 전화 통화하는 거야. 이든과 예. 통화하는 거야. 이든, 그래, 엄마. This is very famous comedian in Korea. She is poor baby. Too much. 한번 돌려, 영상 돌려, 돌려. 자, 자. Hello, say hello. Say hello. Say hello. 그래, see you. 그래서 내가 또 뭘 준비했냐면은 나 혼자는 안 마셔. 사람들 있을 때. 어머. 어머, 그래서 소금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 너무 순대 그거? 몇 돈 잠부자? 왜냐면 또 육개장 먹고서는 58도야. 선생님 이거 부부스러워. 우와. 어머 선생님 많이 변하셨네. 아니 엄마 술이 또 안 되는데? 내가 있잖아. 은근히 빼가를 좋아해. 요거는 너. 어머 근데 선생님 너무 많아. 야 미친 듯이 마셔봐. 나도 이거 못했었는데 많이 마셔보니까 그래. 괜찮더라고. 이쪽부터 파도 닦아야 돼. 아니 왜 이래? 아니야. 이제 우리 미운 오리새도 아주 오리새끼.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 오리는 새잖아요, 뭐. 예. 미운 오리 새끼들 나온 사람들 다 건강하고 네. 마지막으로 장가들 잘 미운 오리 새끼 할 때 가서 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그쪽은 이렇게 손이 안 가니까 오케이.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내가 이 화학 시간에 그 알코올 그거 아니냐? 와, 이거는 아우 좋긴 하네. 오랜만에 먹네. 괜찮지? 우리 몇 살이야? 지금 45살. 얼마 안 됐네. 8. 우리 아들이 43살 갔어. 43살에? 그렇죠, 그렇죠. 어머. 신지도 안 간 거 아니야? 신지도 안 갔죠. 걔 몇이냐? 신지가 43. 어우야. 야, 그럼 니들끼리 하면 안 되냐? 니들끼리 하면 안 되냐? 신지 싫어. 신지 입장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지, 가족. 가족이 너무 오래됐어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스님이나 신부님들도 혼자 사는데 뭐. 아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 아 좋아하는 얼굴이긴 해. 근데 정민이 얼굴을 보면 눈에 아주 고저 아주 고저 바람기가 너무 바람기가 너무. 깜박깜박하는 게 여자 꼬시는 게 1등이야. 꼬시려면 당장 꼬시면 돼. 여긴 좀 따지는 형이야. 따지는 형이야. 자기가 좋아야 하거든. 근데 아직 자기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와, 정확히 봐. 종국이가 지금 뭐냐면 이성의 힘이 사랑을 누르는 거야, 지금. 그치. 감성을 막 눌러버리는 거야. 맞아. 이성이 누르는 거야. 이성이 자꾸 누르는데 그래. 본능에 충실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넌 본능 없니? 선생님은 저 뭐, 연애하실 때
입상 금지 구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입상 금지 구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선생님 아 정열적이시네. 아니 그때는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유 북한산 가는데 무슨 돈이 없어. 아니 집에는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아니 집에는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철망을 이제 뚫으면 이제 남자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 내가 이렇게 들어가. 아 진짜로요? 근데 그냥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나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나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 아 진짜로? 진짜 가을날 가을날 낙엽 있었으니 얼마나 표정이 좋았겠어. 경찰서도 가셨어요? 아니면 파출소? 잡혀가신 거예요?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옷에서 모래가 둥둥둥 거기다 꽂히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가서 엄마의 엄마 그 다음 행동 엄마의 그 다음 친정 엄마의 그 다음 행동 이 미쳤네. 재미 볼 데가 없어 산속에서 회의박기가 레전드로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보고 맞아 맞아 역주요 본다고 얘기하죠. 지금도 엄청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진짜 실제 센 언니들은 거기 계셨구나. 아, 맞아. 거기 계셨구나. 아, 맞아. 어, 최고였어. 나 인연이 순진한 줄 알았더니 순진한 한 시에 끝나도 애기 낳는 거 키스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놀라는데 그때는 아니 욕 먹어서. 재밌었고 진짜. 가장 기억나는 게 그 싸움의 기술이거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지훈 씨를 두고 조혜련 씨, 김지성 씨가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보여주시죠두 분 다 제 옆에 3세. 한국말을 못해요. 아따시네? 지금 보도부대로 이만 인신시대로 인신해. 어? 소가 아나타 베이비와 세 쓰리. 그러니까 그러면 종국이가 선생님이 에어컨을 키자. 종국이는 이제 좀 종국이가 선풍기를 키자. 그리고 선생님이 에어컨을 키자. 선생님 먹어요. 자기야 자기야. 아유 에어컨 좀 키자. 아우 나 에어컨 좀 틀어야겠어. 에어컨. 아 근데 사실 이 정도 날씨는 그냥 선풍기 정도 틀면 돼. 아 시끄라! 선풍기 정도 틀면 돼. 아 시끄라! 아우 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에어컨 켜야 돼. 옷을 가볍게 입고. 그리고 선풍기 틀면은 그냥 너무 시원한데. 아니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더 가볍게. 아니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더 가볍게. 아니 나 멀어. 이렇게 숭숭 뜨려는데도 나 더워 미치겠어. 근데 아우 나 미쳐 좋길래. 여보 지금 선풍기를 먼저 좀 틀어보자. 우리가 틀고 가까이서 이렇게 틀고 가까이서 이렇게 틀고 움직임을 딱 줄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 있어봐. 친정에다 전화 걸어서 엄마 걸어 사달래. 아 왜 그 집에까지 전화를 해. 엄마, 엄마. 나랑 얘기를 하면 되지. 여보 너무 더우면 있지? 화장실 가서 물을 몸에 좀 묻힌 다음에 어머머. 선풍기를 틀고 눕잖아? 엄청 시원해.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와 이런 말 나오고 싶지 않잖아. 화장실 가서 물 묻히고 와서 선풍기 틀고 와 이거 진짜 세단 거지. 물 묻히고 딱 선풍기 눕자면 엄청 시원해요. 내가 예전에 에어컨을 틀면 안 되는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그 새 집이라. 근데 하필이면 제일 좋았던 3일 동안 일이 없었어. 집에 있는데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하필이면 마지막 날 깨달았어. 뭐냐면 암막 커튼까지 다 치고 선풍기 튼 다음에 분무기 뿌리면서 사람 맞으면 그게 시원하더라고. 너 물 묻히고 선풍기 그게 맞아. 나는 근데 그걸 했어요. 혼자는 그 막 더위와 견디면서 내 에어컨을 안 트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김종국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가수인데 왜 저러고 살아? 아니 지금 멋있게 근데... 사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남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멋있는 거야. 제 3자가 누군가. 아, 선생님 오늘 연기할 때 엄지를 38번 쳤어요. 혼자 있을 때 38번 있을 때. 자 이제 제가 나갑니다. 아 우리 또 상민이 형하고 우리 또 우리 원주 선생님하고 절로 앉아. 내돌 현재 갖고 며칠. 그래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정말 미안을 달라는 남친. 5천만 원, 5천만 원. 볼까? 이제 이거 좀 먹어. 지금 나 그거 먹을 기분이 아니야. 아니 도대체 돈을 가져갔으면 준대 누나한테 줘야지. 너 어떻게 그러냐. 아니 남자친구 같은 딸자를 어길 수도 있지. 아니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에 꽂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아니 언니 얼굴 그건 갚아야지. 비굴하게 말하면서 이 언니 진짜 그렇게 말해. 아, 비굴하게 돈이 올 게 있어. 그냥 돈 그 5천만 원 그냥 그거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아니 그래 안 갚는 게 아니고 그거 언제쯤 주는지 그걸 좀 그래 안 갚는 게 아니고 그거 언제쯤 주는지 그걸 좀 아니 뭐 다음 달이면 뭐 다 정리되는데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거지? 갚을 수 있어 근데 아씨 배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너 돈이 필요해? 5천이 부족해. 5천이 부족해. 그러면 5천이? 아 나 진짜 그거면 끝나. 그래. 5천 주면 먼저 것까지 다 갚는다고? 그렇지. 아씨 그것뿐이겠어. 그렇지. 아 그것뿐이겠어. 내가 너한테 돈 1억 갚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겠어? 그래. 저기 맛있는 거 있다고 빨리 가자고. 대신 저 앞에 호텔 가서 뷔페나 한 끼 사줘라. 호텔 가서 뷔페나 한 끼 사줘라. 날 보고 뷔페 사라고? 그냥 저기 9,000원짜리 김치찌개. 아, 난 이것저것 먹고 싶어. 아니, 김치찌개는 시키면 이것저것 나와. 그거 비싼 거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니까 내 밖에 있을 테니까 먹고 나와. 내 밖에 있을 테니까 먹고 나와. 아니, 내가 불편하게 어떻게 먹어. 아니, 그래. 아니 그래도 아 근데 근데 온전히 꼭 이렇게 말해. 돈 빌려주고 선 일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빚이 한 5억 8억 내가 8억 빚이 있어. 빚이 있는데 선생님 딸을 달라고. 그건 아닌데 선생님. 네. 그건 아닌데. 아니야. 어머님 제가 그돈 진짜 결혼하고 나서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님. 우리 딸을 달라고? 네 어머님. 날 달리는 게 아니야. 날 달리는 게 아니야. 나 달래는 줄 알았어. 와 이거 진짜 거절하는데 딱인데? 나 말고?